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9급 국어, 우리 지방직 시험, 서울시 기출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지방직 기출문제 한번 풀이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서울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A형이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 성분은, 즉, 보조사가 문장 성분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보조사는 없다고 치고 접근을 하자 했습니다. 1번, 밥을 안 먹는다. 따라서 밥도 뭐예요? 목적어. 2번,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라는 거니까 주어죠. 반면에 3번, 물을 주었다. 목적어고요. 사투리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 목적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푸는 거 이해했어요? 따라서 오히려 보조사가 우리가 문장 성분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보조사는 없다고 치고 접근을 하시면은 보다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조사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단어의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서술어다라는 거 잊지 말고, 2번,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우리가 새와 시의 구별인데요. 먼저 새는 뒤에 양성 모음이 올 때, 우리 양성 모음이 뭐 있죠? 아와 오. 아와 오 양성 모음이 오면 새를, 그리고 음성 모음이 오면 시를. 그리고 접두사 시는 뒤에 음성 모음이 올 때, 새는 양성 모음이 올 때. 반면에 원래는 셋과 싯하고 시옷받침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양성 모음일 때 셋하고 시옷받침을 붙이는데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있으면 그때는 시옷받침을 못 쓰고 새나 시하고 시옷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새와 시의 구별은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고, 시옷 받침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 까마타 양성 모음이니까 새까마타 맞고, 두 번째, 시뻘겋아 즉 뻘겋아 음성 모음이니까 시가 맞죠. 반면에 3번, 4번은 새, 퍼렇다 틀렸고 시, 하얗다 틀렸죠. 즉 3번, 4번은 아예 조건이 안 되고요. 다음 선택지 1번, 2번에서 두 번째 싯, 퍼렇다 틀렸죠. 왜냐하면 시옷받침을 붙일 수 있는 건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안 올 때니까, 여기서는 퍼렇다 하고 거센 소리가 왔으니까 시옷을 빼고 시퍼렇다. 따라서 허여타 시 허여타 맞죠. 다음 신누렇다 맞고요. 정답은 몇 번? 2번. 이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오랜만에 접두사 새와 셋, 시와 시세의 구별을 물었습니다. 새냐 시냐 하는 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로, 받침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거센 소리 된 소리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2번의 정답은 2번. 3번, 보기는 시의 일부인데 시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국어는 반드시 그 작품 안에 또는 주어진 지문 안에 실마리가 있다라고 했죠. 본문을 보면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결국 두 가지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흑백 논리에 빠진다는 거죠. 흑백 논리에 빠져서 결국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결국 이건 뭘, 즉 상기시키느냐, 떠올리게 하느냐, 바로 편견이죠.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시가 편견을 떠올리게 하죠. 정답은 1번. 불화라는 건 화합하지 못함이고 오해라는 것은 즉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독서는 저만 잘났다고 여기는 태도죠. 위의 시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결국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을 경계하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편견 어린 시선을 경계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자, 3번의 정답은 1번, 4번.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서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 됐어요. 먼저 1번, 원님 덕에 나팔 군다. 한자 뭐예요? 호가 호의. 따라서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의 권력을 이용할 때 원님 덕에 나팔 군다. 맞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뒤늦은 후회죠? 따라서 그 옆에 한자는 뭐가 나왔어요? 옆에 뭐 나왔어? 만시지탄이라고 썼죠. 만시지탄, 즉 뒤늦은 후회다 이 뜻입니다. 만시지탄, 때가 늦었다 이 말이죠. 3번, 엄발의 오줌누기. 무슨 뜻? 임시방편적이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적을 말하는데 그 옆에 설상가상은, 설상가상은 그렇지,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의미고, 엄발의 오줌 누기는 우리가 한자로 뭐라 표현하나요? 글자 그대로야.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속담은 한자도 글자 그대로 얼 동자 발 족자 엄발의, 그리고 방자, 내보낼 방자고, 요자는 오줌 요자. 그래서 동족방뇨, 엄발의 오줌누기다. 임시방편적인 행위를 말하죠. 정답은 3번. 4번,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식하다는 얘기고, 이를 우리가 목불식정 또는 일자무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불식정,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일자무식, 이런 의미죠. 5번의 정, 4번의 정답은 3번. 자, 5번 봅니다. 5번 문제는 고전문법, 즉 가획자를 물었죠. 우리가 훈민정음의 초성을 만들 때 먼저 아설순치후 이렇게 다섯 개의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기본자를 하죠. 다섯 개의 기본자를 발음기관을 상용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여 가획자를 만들죠. 기역에 획을 더하여 키읔을, 니은에 획을 더하여 디귿 티읕스, 위음에 획을 더하여 비읍 피읍을, 시옷에 획을 더하여 지읒 치읒을, 그리고 이응에 획을 더하여 여린 이읍과 히읗을. 자, 이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여 가획자를 만든 다음 가획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건 이체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의 이체자로 옛니응을, 그리고 니은의 이체자로 리을을, 그리고 시옷의 이체자로 반치응을 이루죠. 자, 밑줄이 가획자에 있으니까, 글자가 아닌 것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리을은, 리을은 설음의 이체자, 즉 설음의 이체자이고, 디귿, 비읍, 지읒은 모두 가획자가 해당이 되죠. 따라서 5번은 바로 고전문법 시간 우리가 훈민정음 편에서 학습했던 가장 기본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좋은 기관의 모임을 모양을 상용한 글자다. 좋은 기관이란 발음 기관하고 같은 말이죠. 좋은 기관, 발음 기관, 발음을 낼 수 있는 기관. 가백자는 기본자의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워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체자는 획을 더한 건 가백자와 같지만 가백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워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 결국 가백자와 이체자의 차이, 기본자, 가백자, 이체자의 차이는 소리의 세기다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억에 비해 키우기, 니은에 비해 디귿티귿이 더 센 느낌을 준다. 그래서 세기가 더 세진다 하는 것이 이 기본자, 가백자, 이체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6번을 보죠.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거. 자, 다트가 아니라요. 우리가 모음 O는 O로, 외래어 표기에서 O로 표기를 해서 도트라고 하거나 또는 받침에 시옷을 써서 돛이라고 표기합니다. 따라서 도트 또는 돛 둘 다 맞고요. 다트가 아닌 도트 또는 도시 아니라 미안 도트라고 하거나 또는 닷. 그래서 도트 또는 닷이라고 표기합니다. 우리 다트라는 건 스펠링이 A가 들어가는 우리 다트판, 다트. 그때는 다트인데 그건 스펠링이 다르고 얘는 도트, 다시라고 줄여서 다시라고 읽거나 또는 도트라고 표기합니다. 자, 2번 파카 정답이죠. 추울 때 입는 겉옷을 파카. 정답은 2번. 플랫트가 아니라 플랫하고 받침에 시옷으로 플랫하고 표기하고요. 다음에 코러스가 아니라 코러스, 즉 코러스다. 우리 외래어 표기는요,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이런 표기를 쓴다라고 설명은 잔뜩 하지만 시험장에서 다 소용없습니다. 외래어 표기는 암기입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의 받침에는 즉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디귿이 들어갈 수 없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가 디귿이 빠지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7개가 받침에 쓰인다는 것도 주의하고요. 자, 우리 기본서에서나 또는 수업시간에 즉 추록에서든 이 외워야 될 외래어 표기 시험을 그 외래어 표기를 암기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즉 외래어 표기는 단순 암기니까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고. 자, 7번의 로마자 표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이해예요.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즉 우리가 로마자 표기의 대원칙 표준 발음에 따라 발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거다. 그리고 예외 6가지. 첫째, 의모음은 예외 6가지. 즉 원칙은 표준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옮기는 거라고 했는데 예외라고 한다면 즉 6가지가 있다. 첫째, 의는 발음에 상관없이 항상 UI로 표기하고 리을, 리을이 연달아 올 때에는 LL로 표기를 한다. 그리고 된소리 대기는 반영하지 않고 된소리 대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체언에서 자음의 축약은 반영하지 않고
자음이 축약되었을 때는 즉 반영하지 않고 히읗을 밝혀야죠. 그리고 성과 이름은 표기대로 발음이 아니라 성과 이름은 표기대로 쓴다. 그리고 끝으로 주소지, 행정구역과 도로명은 주소지, 행정구역과 도로명은 반드시 붙임표를 붙인다. 자, 행정구역과 도로명은 발음나는 대로 쓰되 반드시 붙임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제 표기에서 주의할 여섯 가지 항목입니다. 자, 기억. 다락골이라고 했으니까 된 소리는 반영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꼴을 꼴이라고 쓰면 안 되고 골 그대로 표기해야죠. 자, 불러봐요. 다, 디, 에이. 우리 고유명사니까 첫 소리는 반드시 대문자로 씁니다. 그 다음 라, 알, 에이, 케이. 그리고 꼴, 된 소리가 아닌 예사 소리로 지, 오, 엘. 다락거리죠. 틀렸죠? 리을, 첫 소리의 리을은 R로 써야 되는데 L로 표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두 번째, 궁망봉 했습니다. 발음하면 궁망봉. 이 봉우리 이름이겠죠? 궁망봉. 설마 성이 국시고 이름이 만봉이겠어? 그래서 이 봉우리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럼 발음나는 그대로. 이 경우는 예외가 아니니까 발음나는 그대로 불러봐요. G-U-N-G-M-A-N-G-B-O-N-G 봉은 봉하고 그대로 쓰고 붙임표도 붙일 필요가 없죠. 자, 우리 붙임표를 붙이는 경우 세 가지. 첫째, 반드시 붙여야 하는 건 주소지, 행정구역과 도로명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과 이름 사이는 붙임표를 허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 붙임표를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궁망봉 하고 표기해야죠. 2번 틀렸죠? 발음 나는 대로 비음화가 일어나서 궁 하고 발음되는데 표기 그대로 국 하고 표기했으니까 틀렸죠. 다음 디귿, 낭림산 했습니다. 자, 낭림산. 스님도 산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낭림산은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들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다 처지가 비슷하구나. 어? 여러분들도. 자, 발음하면 어떻게 돼? 낭림산 하고 낭림산 하고 발음이 되고 자, 로마자로 불러봅시다. 시작. N-A-N-G N-I-M S-A-N 자, 산은 산 그대로 붙임표 없이 산은 산 그대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 역겹게 마운틴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붙임표 마운틴, 붙임표 산 그게 아니고 그대로 발음 나는 그대로 낭림산 하고 옮깁니다. 틀렸네요. 발음 나는 대로 님하고 N으로 적어야 되는데 림하고 표기 그대로 했으니까 틀렸죠. 자,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불러봐요. H-A-L-L-A-S-A-N 왜냐면 발음이 한라산하고 리을 리을이 연달아 발음되고 이는 예외 규정으로서 리을 리을이 연달아 발음될 때는 뭐로 표기한다? LL로 표기한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8번으로 갑니다. 도대체 이런 걸 문제로 낸다는 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적어도 황진이의 이 시조는
너무 자주 봐서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못 외우는구나. 어? 자, 읽어봐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오리를 버여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적어도 이 정도 시조를 못 봤다고 하거나 이런 게 바로 즉 빈칸을 채우지 못한다면 솔직히 공무원 시험 공무원 될 자격 없습니다. 국어만으로 본다면. 왜? 수없이 기출됐던 거고. 물론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래도 수능 준비를 했던 친구고 또 그 후에도 또 공무원 시험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면 이 정도 문제는 그냥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풀어야죠. 정답은 1번. 한자 춘하 춘, 추, 춘추를 써놨네요. 춘풍, 추풍, 즉 춘풍 니불 아래 즉 봄춘자를 써야죠. 정답은 1번. 해석해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밤 동그라미 한어리를 베어내어. 자, 이 밤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허리를 베어낸다 사물화 했어요. 즉 시간은 사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관념적인 단어인데 그 관념적인 단어를 허리를 베어낸다라고 해서 구체화하고 사물화했죠. 이처럼 관념적인 대상을 즉 추상적인 시간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즉 사물화하는 그런 표현 기법을 썼죠. 그래서 이 발상의 참신함이 두드러진다. 여러 차례 출제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발상의 참신함이 두드러진다. 공감각적 심상을 썼습니다.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하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이불로 구체화했으므로 이는 공감각적 심상이죠.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즉 봄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즉 동짓달의 그 추운 밤 길고 독수공방할 때의 그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베어서 즉 봄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때 서리서리는 간곡한 심정을 님을 기다리는 간곡한 심정을 말하죠.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었듯 이때 어론님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님이 오는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때 의태어 구비구비와 또 그 위에 의태어 서리서리가 바로 그 화자의 간곡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따라서 이런 의태어의 사용으로 운율감도 좋지만 그런 운율감과 함께 간곡한 심정이라는 내용상의 주제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그리움을 노래했죠. 이런 시조를 우리가 연정의 시조라고 합니다. 그리움을 노래한 연정의 시조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9번 자 8번의 정답은 1번 9번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거 불이 꺼져간다 꺼져 본용원 가다 보조용원 따라서 본용원과 보조용원은 이와 같이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즉 꺼져하고 꺼져는 형태로 분석하면 어떻게 되지? 꺼지다의 어가 온 거죠. 꺼지다라는 어간에 어미 어가 와서 연결음이 어가 와서 꺼져하고 축약이 일어난 거니까 이렇게 본용원과 보조용원이 연결음이 어로 이어지면 뒤에 오는 보조용원은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그러므로 꺼져가다는 붙여 쓰는 거를 허용하죠. 그러나 허용한다는 얘기는 꼭 붙여 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원칙은 꺼져갔다가 맞지만
연결어미가 아나 어로 이어질 때에는 즉 보조용언을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붙여 쓸 수 있죠. 또한 2번처럼 그 사람은 잘 아는 척한다 할 때 아는이라는 본용언과 척하다 보조용언이 맞고 이때 보조용언이 이와 같이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싶다로 이루어지면 의존명사 척 그리고 그 뒤에 하다 즉 이렇게 의존명사 뒤에 하다나 싶다 등으로 이루어지면 이때 보조용언은 붙여 쓰는 걸 허용해요. 따라서 원칙은 아는 띄고 척하다가 원칙이지만 아는 척하다 하고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맞고요. 문제는 3번이죠. 떠내려가 버렸다 할 때 떠내려가다는 합성어입니다. 떠내려가다는 한 단어 합성어입니다. 보조용언이라면 당연히 띄어 쓰는 게 맞겠지만 떠내려가다는 합성어죠. 그리고 여기서 보조용언은 버렸다죠. 따라서 떠내려가 띄고 버렸다. 떠내려가 띄고 버렸다 라고 써야 되고 이때는 또한 본용언이 떠내려가다 합성어이기 때문에 버리다를 붙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떠내려가 버렸다만 가능하고 떠내려가 버렸다 하고 이 뒤에 오는 버리다 라는 보조용언 그리고 본용어는 떠내려가다 라는 합성어 이때 떠내려가다와 버리다는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관계고 연결어미는 아로 이어져서 붙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앞에 오는 본용어니 뭐면 합성어면 합성용언이면 붙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떠내려가 버렸다는 반드시 떠내려가 뛰고 버렸다 라고 써야 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그가 올 듯도 하다. 아까 이렇게 의존명사 뒤에 하다가 와서 보조용언이 되면 이 보조용언, 즉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나 싶다로 이루어진 보조용언은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다고 했죠. 방금 설명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가 올 이 듣과 하다 사이에 조사가 끼어들면 그때는 이제 듯하다라는 보조용언이 아니라 그냥 의존명사죠. 이해돼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일 뿐이죠. 그러므로 앞에 오는 관용어와도 띄고 뒤에 오는 하다라는 동사하고도 띄어야죠. 주의할 건 이때 듯하다의 하는 동사가 아니라 전미사예요. 즉 체언을 용언으로 만들어주는 전미사라고. 따라서 듯하다라는 단어와 듯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올 듯도 하다 하고 듣과 하다 사이에 조사가 들어오면 이때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거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 자, 10번으로 가면요. 맞춤법 문제죠. 이번 서울시는 지난주에 풀었던 지방직 문제하고는 경향이 많이 다르죠. 이번 서울시는 국어 지식 문제가 대부분이죠. 즉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1번부터 지금 9번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 맞춤법 문제예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것 했으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거 했으니까 일단 틀린 게 있을 때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죠. 정답은 몇 번? 2번. 닐리리 했을 때 발음은 닐리리 하고 나더라도 모음이 의죠. 닐리리 하고 즉 닐리리 하고 의모음인데 발음이 이로 나는 거죠. 또 남존여비 발음은 맞는데 표기에는 합성어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예외로 남존여비 하고 여로 표기하죠. 또 그 옆에 혜택,
발음은 해로 발음할 수 있지만 표기는 반드시 여의로 표기해야죠. 여의는 어의로 발음할 수는 있지만 표기에는 여의 그대로 표기해야죠. 정답은 2번. 자, 1번. 위아래 구별이 없을 때는 우더름. 위아래 구별이 있을 때는 윗사람. 그래서 윗사람 할 때는 윗을 쓰고 우더름 할 때는 웃을 표기합니다. 사흥날, 즉 사흘과 날이 만나서 사흘과 날이 만나서 표기를 할 때에는 사흥날 디귿으로 바뀌는 호전 현상. 그래서 사흥날 하고 디귿 받침을 씁니다. 베갯잎, 베개라는 명사와 잇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발음이 베갯잇하고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니까 가운데에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그죠? 베갯잇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다음 3번. 적자는 이라는 말은 적지 않은 이라는 말의 준말이고 이 지 안이 줄면 뭐가 된다? 잔. 따라서 적자는. 또 생각하건대, 생각하다에 건대 어미가 오면 이 하다가 붙는 말에서 앞이 안울림 소리면 하가 통째로 생략된다. 그러므로 생각건대. 그러나 예상하건대 이렇게 하다가 붙는 말인데 앞이 울림소리가 오면 하다가 붙는 말인데 앞이 울림소리가 오면 암호음만 탈락을 해서 예상컨대라고 써야죠. 예상컨대. 공식입니다. 공식. 하다가 붙는 말인데 앞이 안울림 소리면 하가 통째로 탈락해서 생각건대. 그러나 하다가 붙는 말인데 앞이 울림 소리면 거센 소리가 나서 예상컨대. 자, 하마터면이죠. 하마터면이 아니라 뭐야? 하마터면. 셋 다 맞고요. 혼몸, 홀몸은 둘 다 있으니까 문장을 쓰지 않았을 때에는 혼몸, 홀몸 둘 다 맞고 밋밋하다. 발음은 민하고 니은으로 발음되지만 둘 다 같은 음절에 같은 소리이므로 시옷 받침을 써서 밋밋하다 맞고 선율. 자, 앞에 니은 받침이 오거나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율. 따라서 선율, 비율하고 율로 표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앞에 받침이 있는 말, 합격률하고 받침이 있는 말에는 류를, 받침이 있는 말에는 류를 쓰고, 즉 이와 같이 받침이 없는 말이거나 니은 받침일 때에는 유를, 그러나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류를. 이것도 공식입니다. 공식.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2번. 사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학습한 친구들이라면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직과는 달리 서울시는 이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여기까지 틀리면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죠. 자, 시간도 오래 끌 게 없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거, 일단 설명을 볼 게 아니라 올바른 표기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즉 아래에 틀린 표기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1번 섭섭
하지의 준말이고 섭섭이라는 말 안울림이니까 뭐야? 지 흔하다라는 말의 준말인데 앞에 울림이니까 뭐야? 타 익숙 안울림이니까 뭐라고? 지 정결 울림이니까 뭐라고? 타 정답은 3번 익숙치가 아니라 뭡니까? 익숙지 공식이야 공식 안 울림이면 지, 울림이면 치. 다음 11번의 정답은 3번. 12번은 아주 오랜만에 언어의 특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례로 적절한 거 됐습니다. 즉, 잘못 짝지어진 거, 잘못된 것을 물었죠. 먼저 가를 보면 방송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죄수를 풀어주다 석방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보도하다, 전파를 내보내다는 의미로 의미가 변화됐어요. 이렇게 낱말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건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을 말하죠. 즉,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 언어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맞고. 나를 보면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는 밥을 내 마음대로 이걸 법으로 바뀌면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그래서 야 우리 법 먹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죠. 이건 언어의 어떤 특성 사회성을 말하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하는 언어는 언중들의 약속이다 사회성을 말합니다. 맞고 종이가 찢어졌어 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 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처럼 우리는 언어를 배우면 그것을 통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 즉 제약이 없이 우리는 문장을 만들고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를 언어의 특성 중 창조성, 다른 말로는 개방성, 창조성 또는 개방성이라고 말하죠. 창조성 또는 개방성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런데 라에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이라고 읽는데 영어에서는 today라고 읽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언어의 어떤 특성? 자의성을 말하죠.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언어의 자의성을 말하는 거지. 정답은 4번. 자, 언어의 규칙성이란 뭡니까? 언어의 규칙성이란 언어는 규범을 따른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법, 어법을 따른다. 이를 규칙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오는 구조라.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해야지 나는 먹었다 밥을 이라고 하면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예는 바로 어느 나라 언어든지 그 나라의 규범을 따른다는 규칙성, 규범성을 말하죠. 또 한글 맞춤법이니 표준어니 표준 발음법이니 이런 어문 규정이 있다는 것도 언어의 어떤 특성? 규범성, 규칙성을 말하는 거죠. 이해됐죠? 13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육사의 시,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주고 이 절정이라는 시를 가지고 맞춤법 문제를 물은 겁니다. 시에 관한 무슨 상징이나 시어의 의미를 물은 게 아니라 맞춤법 문제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맞춤내는 첫 번째 채찍은 지금의 뭐야? 채찍 맞춤내는 지금의 뭐야? 마침내 그리고 제겨 그 우에서 서리빨 칼라진 그 우에는 지금으로는 그 위로 그런데 제겨 디디다는 지금도 표준어입니다. 지금도 제겨 디디다 주의할 건 한 단어입니다. 합성어야. 제겨 디디다 무슨 뜻일까요? 제겨 디디다 또는 줄여서 제겨 딛다
무슨 뜻이겠어? 우리가 어디를 조심스럽게 갈 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갈 때, 앞꿈치가 먼저 닿아요? 뒤꿈치가 먼저 닿아요? 뒤꿈치가. 뒤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앞꿈치를 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만화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고, 알겠어요? 만화 영화에서나 발가락을 세우고 가는 거고, 우리가 조심조심 거리면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는다고. 그걸 제겨 디디다라고 해요. 즉 조심스럽게 발 뒤꿈치 또는 발굽이 먼저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걸 제겨 디디다라고 합니다. 이는 표준어입니다. 정답은 4번. 자, 시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덧붙이면 이 시를 우리가 반영론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면, 즉 반영론적 입장이라는 것은 시대를 고려해서 이 작품을 분석해보면, 여기 매운 계절은 일제강점기에 즉 무단통치, 강압통치를 말하겠죠. 즉 일제의 무단통치에 즉 휩쓸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즉 북쪽으로 밀려난 우리 민족의 이 일제의 무단통치에 의해 북쪽으로 쫓겨난 우리의 처지를, 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이 극한 상황임을 말하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즉 우리의 그런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즉 가장 궁지에 몰렸고 절정에, 즉 위기 상황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거지. 한 발도 더 나아갈 곳이 없다는 거야. 우리 한자성어로는 뭐라 하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니까 진퇴유고, 또 사면초가. 즉 더 이상 한 발 더 디딜 곳조차 없는 진퇴유곡의 처지요, 사면초가의 처지인 거지. 또 백척간두, 낭떠러지에 선 거지. 백척간두 모두 위태로움을 말하는 한자성어죠. 다음,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눈감아 생각한다고 하니까 소극적 자세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행위 자체는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소극적인 것도 아니야. 문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지. 이해돼? 생각을 해서 체념하고 포기하면 이는 소극적인 자세지만, 생각을 해서 결심하고 의지를 불태운다면 적극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 생각은 성찰해 본다는 거야.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성찰해 보겠다는 거야. 자, 그것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결정한다고. 마지막 구절에 봤더니 이때 겨울은 바로 우리 민족이 처한 그 극한 상황, 그 시대적인 걸 한 단어로 압축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겨울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 겨울은 뭐라고 썼어? 무지개다라고 했어. 그것도 강철로 된 무지개. 즉 비록 이 시대가 겨울이지만, 혹한의 겨울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야? 강력한 희망을 본다는 거야. 여기서 무지개란 곧 시대적인 걸 고려한다면 독립의 꿈, 독립의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는 이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이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즉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지? 뜨거운 불에 담그고 다시 두드리고, 그와 같은, 즉 두드리고 담그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쇠는 단단한 쇠로서 나올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이 닥친 이 시련의 세월은 분명
극한 상황에 처하게 했지만, 그리고 이 시기는 분명 겨울이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는 뭘 가져? 희망과 의지를 갖겠다는 노래지. 이해 됐죠? 자, 13번의 정답은 4번. 14번. 품사를 물었네요. 자, 박다. 옷이 참 색깔이 밝구나. 옷이 참 색깔이 밝구나. 품사, 형용사. 박다는 언제만 동사라고? 날이 밝는다. 그렇지. 날이 밝는다 할 때만 동사고, 그 외에는 형용사. 이 분야는 전망이 밝다. 형용사. 그런데 3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뭐야? 동사. 정답은 몇 번? 3번. 예의가 밝다. 형용사. 쉬운 문제죠? 따라서 14번 품사를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밝다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와 같이 품사가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를 가지면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죠. 즉, 품사의 통용. 품사의 통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를 가질 때 우리는 품사의 통용이다 라는 문법 용어를 씁니다. 15번. 가로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즉 차례대로 나열하라. 지난 여름 이 박완서 선생님의 그 여전의 집이라는 단편소설의 앞부분이죠. 선생님이 박완서 선생이나 이청준 선생이나 또는 박경리 선생이나 최인훈 선생이나 시험에 자주 빈번하게 나온다 하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늘 강조했는데, 특히 박완서 선생의 그 여전의 집은 이 고등학교 아이들 즉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이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박완서 선생의 그 여전의 집이라는 소설이라는 걸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봅시다. 지난 여름 합성어죠? 지난 봄, 지난 여름 합성어야.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 도끼 시낭송이를 한 적이 있다. 이때 적은 의존명사라 띄었었죠. 낭송이를 한 적이 있다. 적은 의존명사라 띄었었죠.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이때 줄은 주로 목적어에 많이 쓰는 의존명사.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이때 한 편은 정말 한 편을 낭송해 달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한과 편을 띄었죠. 내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게 당혹스러웠지만, 어떤 소리? 원로 작가다. 원로라는 말을 듣는 게 즉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데 핑계를 둘러대고, 이때 대는 둘러대다라는 말과 호응하는 부사어로서, 즉 북한 돕기라는 대에 핑계를 둘러대다 의존명사임으로 띄었었죠. 둘러대고 빠진 만큼 반질반질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면서 뒤에 힌트가 나왔지. 뭐야?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에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는, 마침 원로니까 시 낭송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원로라는 말에 당혹스러우면서도 이를 기꺼이 수락한 건 마음에 드는 시가 있었다는 거지. 정답 몇 번? 1번. 즉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즉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전의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로잡히다 한 단어야. 사로잡히다 한 단어죠. 따라서 사로잡혀.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일 뿐. 이때 중은 의존명사라.
여러 명 중에 할 때 중은 의존명사, 또 뭐 통화 중 이렇게 뭐뭐 하는 중이다 할 때 중은 의존명사. 그러므로 시인 중에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전의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마침 이 시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 낭송을 기꺼이 수락했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1번. 자, 이 소설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분명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러나 이 소설의 중심 내용은 나중에 이 시 낭송에서 만나게 된 바로 자기 동네에 살던 만득이와 그 만득이 아저씨의 또 애인이었던 갑순이. 그래서 만득이와 갑순이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죠. 따라서 이는 액자 구성의 소설, 즉 겉이야기와 그 안에 속이야기를 담고 있는 액자 구성의 소설이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1번, 16번. 이제 독해 문제 그 중에서도 어휘 문제인데요. 보기에 밑줄 친 어휘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것. 이때 밑줄 친 낱말들을, 즉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를 묻는 거니까 일단은 긍정, 부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문곡직하는 각설은 사람을 찌른다. 직설은 불문곡직이 뭐야? 애두르지 않고 곧바로, 이런 의미죠. 따라서 애두르지 않고 곧바로 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뜸을 들이면서 애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자, 이때 틈은 긍정적 의미야, 부정적 의미야? 긍정적 의미지. 다른 사람이 뭔가 비켜갈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다른 사람이 뭔가 빠져나갈 여유를 준다. 이런 얘기지. 또 그 밑에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이때 공간도 긍정적 의미로. 공시법을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이때 상상의 여지의 여지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죠. 정답 몇 번? 4번.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 즉 빈틈이 없는 세상, 서로 교행할 여지가 없는 세상, 상대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 세상, 즉 너 죽고 나 죽자는 세상. 그렇죠? 부정적 의미의 표현은 4번이죠. 16번의 정답은 4번. 자, 17번. 보기에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소설의 제목은, 이 소설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죠. 워낙 여러 번 출제됐던 소설이기도 하고,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죠. 자, 여기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라는 인물, 그리고 안이라는 대학원생, 그리고 아저씨가 한 명이 나오죠. 결국 이 세 사람이 마침 술자리에 어울리고 나중에 통행금지 때문에, 즉 여관에 함께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같이 고스톱이나 치면서 밤에 있자고 하니까 나와 안은 냉정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아저씨는 자살을 했고 나와 아는 도망치듯. 어차피 어제 간밤에 잠깐 만났던 사이니까 괜히 귀찮게 아는 척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달아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1960년대 당시 한창 우리가 전쟁 후 그리고 4.19 직후 개인주의가 극도로 극성을 부리던 때 바로 개인주의적 그런 소시민의 태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워낙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만 읽지 않았지 다 읽은 그런 소설이야. 어? 이런 건 좀 읽어봐. 자, 1번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감이 깔려있고 왜냐면 윗글에 보면 혼자 있기 싫다고 했고 또 화투라도 사다가 놀자 하니까 피곤합니다 하고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하고 냉정하게 돌아서죠. 또 2번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됐다. 왜? 이름이 안 나와. 나의 이름도 끝까지 안 나오고 대학원생이라는 안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끝까지 안 나오고 아저씨도 끝까지 안 나와. 그리고 이들이 즉 여관에 숙박을 할 때에도 가짜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를 쓴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는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말해주는 거지. 3번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 완전 헛소리. 즉 이 소설에서 잠은 아무 의미 없어. 잠은 정말 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즉 거기다가 이런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잘못된 해석이죠. 정답은 3번. 화투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화투나 칩시다 라는 얘기는 꼭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노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화투나 치며 있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죠. 다음 18번은 보기에 밑줄 치운 부분과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자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학문의 자세를 얘기한 거죠. 즉 학문을 할 때 앞선 성현들의 말을 잘 따르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학문의 자세를 이야기한 거야. 자, 그렇다면 아래의 시조 중 학문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걸 찾으면 되지. 그러면 답은 쉬워지죠. 왜냐하면 1, 2, 3, 4 모두 출제됐던 것이고 모두 공부하면서 한 번은 마주친 노래야. 1번은 이순신 장군의 시조로 글자 그대로 위국 공훈을 강조한 거고 장부의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쓴 거고 2번은 이황의 즉 이의 고산 구곡가로서 즉 무엇보다도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 진리가 마치 눈 속에 파묻힌 자연처럼 진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내용 3번은 이연보의 어부 아니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로서 즉 이렇게 이 몸이 겨울에도 춥지 않은 건 임금의 은혜다 역군은이다 즉 이런 노래를 우리가 강호 한정의 주제를 보여줬지. 따라서 강호 가도에 즉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강호 가도 강호 한정의 노래. 그런데 4번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보지만 고인을 못 빼도 여던길이 앞에 있네. 이때 여던길은 학문의 길이야. 즉 내가 비록 고인을 직접 못 봐도 그가 닦아놓은 학문의 길 그가 닦아놓은 학문의 길은 앞에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학문의 길, 그가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까
아니여고 어떨꼬? 내가 아니가고 어찌하겠느냐? 따라서 선인을 따라 고인을 따라 학문하겠다는 자세를 말한 거죠. 정답은 4번. 이해됐어요? 1번 10년간 칼이 감리의 운오메라. 감리 즉 갑옷 속에서 칼이 즉 갑옷 속에서 우는구나.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즉 지켜야 될 사냐를 바라보며 때때로 칼을 만져보니 장부의 위국 공훈을 어느 때에 드리울꼬. 내가 언제쯤 장부의 이 나라를 위한 공을 세우겠는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노래로 즉 나라를 위한 공을 세우겠다는 그런 군인 정신, 즉 무인의 기계를 표현한 거죠. 구곡이 어둠인가 문산의 세모커다. 문산의 세모커다. 세모커다라는 말은 눈이 즉 내리는 새해라 이거야. 즉 산이 이제 세모커다라는 얘기는 눈이 내리는 새해다. 한겨울 눈이 내리는 새해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구나. 그러니까 저 기괴한 모양의 바위들이 눈 속에 묻혀있다 이거지. 유인은 오지 않고 즉 구경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고 볼 것이 없다고만 하더라. 그러니까 눈 속에 그 아름다운 게 묻혀있는데 그걸 미처 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아유 볼 게 없어 하고 오지 않더란 얘기지. 여기서 이 기암괴석은 바로 숨겨진 진리야. 이 숨겨진 진리를 찾으려고도 않고 진리가 없다 하면서 사람들은 조금만 공부하다 어려워도 사라져버린다 이거야. 따라서 이때의 기암괴석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진리를 말하죠. 그러나 위의 노래가 숨겨진 진리를 찾아라 이 뜻이 아니라 바로 성인들이 갔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바로 학문의 의지, 성인을 이어 학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즉 4번이 답인 거죠. 3번은 전혀 성격이 다른 바로 자연 친화의 노래야. 즉 강호의 겨울이 되니 눈 깊이가 자희 넘다. 눈 깊이가 자희가 넘다는 건 무슨 뜻? 한자가 넘는다. 그만큼 눈이 많이 내렸다는 거죠.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욕으로 옷을 삼아서 누욕은 눈이나 비가 올 때 입는 옷, 눈 비가 내릴 때 입는 옷이야. 누욕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이 한겨울에 이 몸이 이렇게 춥지 않은 것도 뭐다? 역군은이다. 역시 임금의 은혜요 하고 즉 자연 친화적인 노래이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4번 시조의 두드러진 표현 방법이 뭐라고? 이번 지방직에도 나왔잖아? 두드러진 표현 방법이 뭐야? 연쇄법. 즉, 연쇄법이 뭐야? 끝말잇기야. 초장이 나도 고인 못 빼 끝났는데 중장이 고인을 못 빼도 또 중장이 여덟길 앞에 있네 그랬는데 종장이 여덟길 앞에 있거든. 이렇게 그 끝말을 이어서 쓰므로 이를 연쇄법이라 하죠. 정답은 4번. 19번. 보기에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것. 자, 아는 시라면 우연히 아는 시가 나왔다면 구체적으로 쇠항아리가 뭘 의미한다 하고 떠올리고 풀겠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시는 아무리 유명한 걸 내놔도 여러분들은 다 몰라. 따라서 모른다는 걸 전제로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긍정 부정만 봐. 알겠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게 긍정적인 시험과 부정적인 시험과. 자, 쇠항아리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았다. 따라서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를 덮은 쇠항아리,
이 새왕아리는 하늘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던, 잘못 알고 있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눈길을 덮은 것, 우리의 눈길을 덮고 있던 것, 그러므로 찢어버려야 할 것, 없애버려야 할 것이야. 부정적이지? 그럼 아래의 시에서도 부정적인 시어 몇 번? 1번. 조국이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남의 발톱에 주워본 적 없었나니, 이때 발톱은 부정적 시어로서 우리의 조국을 빼앗으려는 적의 무기요, 적의 폭력을 발톱이라고 표현했지. 우리는 상처를 입은 적은 많지만 지금처럼 몽땅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은 없었다는 말이야. 이해 돼요? 우리가 일제 36년이 치욕스러운 건 우리 반만 년 역사에서 한 번도 이렇게 통째로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던 거지. 사실 이건 엄청나게 조상들께 죄송한 거지. 몽고가 침입하고 청나라에 응? 우리가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고 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정말 국토가 쑥대밭이 된 적도 있지만 일제 치하처럼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자주권을 몽땅 빼앗겼던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부끄러워해야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1번도 부정적 시어이므로 19번의 정답은 1번. 2번의 초래청 중립지대를 의미하고 또 3번의 완충지대 그리고 4번의 봄은 모두 긍정적 시어로 사용됐죠. 자, 20번 표준 발음을 물었어. 스님이 표준 발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그리고 발음 기호가 맞는지 보자고. 1번 발음하면 뭐야? 물난리 유음화가 일어나야지. 유음화가 일어나서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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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니음과 리을이 만나면 일단 유음화 리을 리을이 일어난다. 잊지 말라고. 맞고 2번 읽어봐. 신문 그대로 발음해야지. 니은이 미음이 될 수는 없지. 정답은 몇 번? 2번. 3번 읽어봐. 밟는다. 음절의 끝에 니을 비읍은 자음군 탈락에 의해 단순화에 의해 대표음 비읍이 되고 이 비읍은 뒤에 니음과 만나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미음이 되죠. 이걸 미리 다 따져보면서 발음 보면 안 된다고. 그냥 밟는다 발음해보고 접근하면 되지. 맞고 4번의 발음은 한여름. 우리말에 뒤에 오는 단어가 이야 여여 요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 니은이 첨가된다. 이거 떠올리면서 발음하지 말라고. 그냥 한여름 하고 발음하고 니은 첨가 이게 최고로 잘 푸는 거라고. 항상 이론은 언제 떠올린다? 그렇지. 헷갈릴 때. 이게 답이 즉각적으로 안 보일 때. 그때 떠올리는 거지. 이론은 열심히 공부하되 하나도 이론을 떠올리지 않고 시험 문제 풀면 그게 최고라고. 물론 답을 맞춰야지. 알겠어요? 이론을 안 떠올리고 답이 다 틀리면 안 되고 이론을 안 떠올리면서 답이 다 맞으면 그게 최고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론적인 토대를 쌓되 결국에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푸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문제를 개방하면서 공개하면서 이제 그 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국가직이나 지방직과는 완전 경향이 다르죠. 독해 문제가 없어. 이해돼요? 거의 독해 문제가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국어 지식을 묻는 문제가 태반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처음엔 어려워도 공부하면 이런 문제가 쉬워.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처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갑자기 긴 지문들이 뚝뚝뚝 나오면 당황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뭐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까지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어느 한 가지씩 밖에 치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좀 시험 경향에 좀 맞춰서 좀 더
그런 자기가 볼 만한 시험에 그 경향에 좀 더 집중해서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대동소이예요. 다만 문제를 푸는 그 실제 출제의 그런 스타일, 문제의 유형이 좀 다를 뿐이지 알아야 될 내용이 즉 바뀌거나 나올 게 안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공부는 경향에 관계없이 꾸준히 하되 대신 시험이 가까울수록 자기가 보는 시험의 스타일에 적응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과목마다 스님들이 또 국어는 스님이 또 신경을 쓰면서 할 테니까 제발 공부 좀 해. 알겠어요? 그리고 복습하고 그렇게 따라하면 돼요. 알겠어요? 뭐 스스로 뭐 이거 찾고 정리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수업 듣고 하는 건데 그럼 수업 시간에 스님들이 알려주는 걸 잘 따라서 열심히 차곡차곡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서울시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